안녕하세요. 올해 2023년에 대출금리 8%인 게 내린다라고 뉴스는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상한 후에 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저 뉴스 말대로 한두 번 올리고 인하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3.25인데요. 3.75까지 올리고 인하를 한다고요? 미국이 현재 4.5이고, 미국이 2월 달에 0.5% 올리면 5%가 되고요. 3월 달에 0.25 올리면 5.25%가 됩니다. 근데 한국이 3.75까지 두 번만 올리고 다시 내린다? 그냥 개소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미친놈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희망찬 전망을 내놓고 싶어서 연초부터 저렇게 얘기한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언제요? 2023년 하반기에 내린다고요? 저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미국이 2월 달부터 바로 내려야 됩니다. 미국이 올릴 때는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곧바로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한국이 덩달아서 바로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차를 둬야 됩니다. 그 시간차는 빨라야 6개월, 8개월, 통상 1년 뒤쯤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급격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면 방향을 확확 전환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요. 물가가, 금리 내렸다고 물가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죠. 지금 한국은행은 기조를 매우 잘못 잡고 있습니다. 뭐 영끌들, 뭐 가계부채 심각한 거 당연히 감안해야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저렇게 소극적으로 올린 탓에 한미 금리 역전이 심해져서 외화 유출이 심해지고 있고 또 물가가 안 잡혀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만 금리를 저렇게 가파르게 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함인 거죠. 한국이 미국보다 상황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한국이 기준금리 한두번 인상하고 내린다. 이런 말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아야 됩니다. 중국이 코로나, 저기 뭐야, 봉쇄 이런 것들이 전면 해제가 되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서 한국이 대중국 수출이 예전만큼 이제 나아져야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야 되고, 유가가 뭐, 많이 내려가서 있잖아요. 유가가 한 3, 40불, 50불대로 확 내려가야 되고, 지금의 한 반토막 정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뭐, 11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야 되고. 뭐, 이래저래,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들이 다 실현되고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2023년 뭐 하반기가 아니라 빨라야 2025년 하반기쯤 될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요. 뭐, 그쯤에서, 뭐, 조정이 좀 되겠죠. 그런데, 한국이 2025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려면, 또 전제 조건인, 미국이 금리를 2024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쯤에는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2024년 하반기에 있으면 참 다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부터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서 8%에 가까운 일반 신용 대출 금리가 하반기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2023년 하반기가 되면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금리 얼마?
10%, 11%, 12% 이렇게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1월달, 1월 13일날 0.25% 인상한다. 그렇게 하면 3.5가 되죠. 그 다음 2월달에는요. 2월달에 또 0.25 올려서 3.75 만들 겁니다. 지금 물가는 어떻습니까? 5%대죠, 5%대. 2분기까지 한두 차례 더 올린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달에 0.2 올려서 3.5 만들고, 2월달에는 안 올리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데, 2월달에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월달에 안 올리면. 2월달에 미국이 0.5% 올려서 5.0 만듭니다. 2월달에 안 올리면 한국은 3.5 되고요. 미국은 5.0이 되는 1.5포인트 이상의 금리 격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좀 우려스러운 얘기죠. 우려스러운 얘기. 지금 뭐 한국은행이 3.5에서 금리를 멈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정신 나간 얘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뭐 3.75가 기준금리가 된게 되는 거는 광긴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개소리 하지 말라. 지금 뭐 한국은행이 자기들 의지대로 금리를 정할 수 있던가요? 지금 현재 물가가 그걸 용인하지 않고요. 미국 연준이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창용 총재같이 저지랄을 하다가는 어떤 꼴이 일어나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뭐한2% 용인하죠 뭐. 2% 3% 넘기죠 뭐. 그냥 나라 망치는 역적들이고 나라 팔아먹는 그냥 미친놈들 악마들 같다라는 생각도 더들 정도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친기업 위주이고 국민들 서민들이 죽든지 몰락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노예는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런 언론에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네 인생이 그냥 망조로 들어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결들 지금 죽겠다고 하니까 희망찬 뭐야 기대를 가지라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지니까 상반기 좀 힘들지 상반기 좀 참아. 연결들 야집 팔지 말고 버티고 기다려. 안 팔리잖아 어차피. 그냥 버텨.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꼬드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무리한 빚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빚을 줄일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나 정부나 언론의 말을 의심해야 되고 항상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